곳이 다행히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들어오나요? 아, 네. 다행히 들어왔는데요. 지금 공이 있는 위치가 상당히 훈라이에 공이 멈췄어요. 박정 선수는 네. 훈라이가 더 심한 위치예요. 페어웨이지만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응원 선수 순위 예측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박지영. 현재는 한타 잃고 있습니다. 박재영 선수 평소 구질은 드로우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드로우 구질까지 발생을 한다면 더 왼쪽으로 많은 커브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박재영 선수는 그 구질을 좀 자유자재로 만들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왼쪽으로 휘는 구질을 조심해서 샷을 했을 거예요. 109m 거리에서 아하 역시나 아주 왼쪽으로 네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5번 홀 그린의 박지영 와 이 퍼트 들어갑니다. 와 세컨샷 하는 위치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왼쪽으로 커브가 좀 만들어졌고 상당히 먼 거리 퍼시였는데 그렇죠. 와 이걸 또 버디로 연결을 하네요. 보다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더 커브가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미스하는 퍼팅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지영 선수도 우드 선택했는데요. 네, 벙커보다 확실히 오른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네요. 네, 공략을 했습니다. 네, 평평한 코스로 왔습니다. 네. 박지영 선수 라인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샷은 충분히 핀에 캐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48도 웨지샷 박지영도 튀어서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위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예성 선수가 갔던 위치로도 간 것 같은데요. 네.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타이트한 곳에 떨어뜨렸어요. 박지영 선수도 전예성 선수처럼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노란 말뚝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두 클럽 구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다리에서 있는 그대로 샷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뒤에 나무 다리 쪽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지금 원벌타를 받고 원래 있었던 그 세컨샷 지점으로 다시 가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샷을 하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공이 지금 그 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타핑성으로 나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빼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와, 저는 그린에만 네. 올려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되네요. 와,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박현경 선수 아버지께서 지금 박수를 보내줬어요. 아, 지금 본인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와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공부터 절묘하게 파고 잘 들어갔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부드럽게 뜰 수 있는 거거든요.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